이 멋진 경기장에 정착하신 AS 로마 대 프랑스.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잘 들으신 이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출국합니다. AS 로마 대 프랑스. 자, 왼쪽 봤어요. 코치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메시 카림 벤자마 음바페 측면 공간으로 패스. 이었죠. 슛. 자유롭게 빨랐습니다. 잘 나가겠습니다. 와! 수비의 세트입니다! 슛! 골! 들어갔네! 음바페, 브레이크 이후에 슈팅까지 가능합니다. 프랑스, 선제골을 뽑습니다. 점수 1점! 이렇게 선제골을 기록하는 말이죠. 경기 진행 방식이라든가, 정신적인 면에서까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셔서 넘깁니다. 해줘! 정확히 뽑아냈습니다. 전혀 속도되지 않고 그대로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AS 로마 공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득점 후에 상대가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잘 넘어서 골을 넣었어요. 라비오 루카 에르난데스. 루카 에르난데스. 전방으로 길게 패스. 벤자마 스루 패스. 자, 길 뽑을게요. 호날두. 바이날두. 공중으로 스루 패스. 끊었습니다. 킴펜베. 전방으로 길게. 바이날두. 후날두. 찔러줍니다. 슛 찬스. 오프사이드. 음바페. 찔러줍니다. 후날두. 전반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마라 길게 찔러줍니다. 그리즈만 라모스 공을 빼앗습니다. 프랑스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바이날두. 자, 오른쪽 봤어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형태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라모스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프랑스 여기서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열렸어요.
라비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호날두 오른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메시. 자, 슛. 경기를 뒤집는 골입니다. 메시 키퍼가 맞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이것도 완전히 적정하게 때렸는데요. 무조건 넘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슈팅이었어요. AS 로마 한 발 앞서 나갑니다. 라비오. 마라. 가로챘습니다. 메시 슈팅. 두 점 차로 달아납니다. 슈팅도 슈팅입니다만 패스 터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골을 받기 전에 다음 플레이를 미리 계획했어요. 박근혜 볼 컨트롤에서 슈팅까지 생각한 대로 맞게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메시 오늘 AS 로마 두 점 앞서 나갑니다. AS 로마로서는 감독의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담 없이 경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볼 포그바. 칸테. 왼쪽 잘 봤습니다. 음바페. 호날두. 실바. 토키. 메시 좋은 찬스. 루카 에르난데스. 띄워서 주는데요. 빌라스 슛! 들어갑니다. 이제 점수차는 3점입니다. 수비를 따돌리는 좋은 움직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플레이인데 극단적으로 반응한 것 같아요. 클래스가 뭔지를 보여주네요. 에이에스 로마 세 골 리드합니다. 라비오. 칸테. 카림 벤자마. 부스케츠 강하게 부딪힙니다. 메시. 오베르투 카르로스. 살짝 올리는 패스. 토치. 메시. 볼 포그바. 이렇게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AS 로마 역전. 김준호 선수, 경기를 되돌아보신다면 좀